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생물 교과 논리 및 논술의 SSI 논증 글쓰기에 나타난 예비 생물 교사의 비판적 사고력 분석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연구는 생물 교과 논리 및 논술이라고 하는 사범대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비 교사들을 위한 그 필수 교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 SSI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때 그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예비 생물 교사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개요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비판적 사고력은 능동적인 사고 과정으로서 정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성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사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탐구의 결과를 볼때그 결과에 그 옳고 그름을 볼수 있는 것도 역시 비판적 사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비판적 사고의 특성에 기초해서 논증 글쓰기는 비판적 사고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범대학교 내에서의 그 전공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 논리 및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학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보통의 글쓰기 교육과는 조금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교사들의 논리적인 사고와 논술 능력에 대한 학습을 강조함으로써 논리적 사고 그리고 논술 능력, 더 나아가서는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논술 지도 능력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교과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의 비판적인 사고, 의사소통력, 문제 해결력 등을 함양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 대학 교양으로 운영되는 글쓰기 교과와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글의 중요한 분석 대상인 SSI 논증 글쓰기는 그 SSI라고 하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글쓰기입니다. 이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은 현대사회의 모든,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사회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요. 따라서 이 SSI에 대한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견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SSI 논증 글쓰기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SI 논증 글쓰기는 글쓴이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글쓰기의 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1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 전공의 예비교사 14명이 작성한, 4번에 걸쳐서 작성한 56편의 SSI 논증 글쓰기를 대상으로 해서 그 논증 글쓰기에 나타난 비판적 사고력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14명의 예비교사들은 모두 2022년 2학기에 생물 교과 논리 및 논술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입니다. 어떤 그 주제들이 논증 글쓰기의 주제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SSI의 주제로는 GMO 작물은 재배해야 하는가, 재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 주제는 원자력 발전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한 네 번째 주제는 동물 실험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네 번에 걸친 SSI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SSI 글쓰기에 나타난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력의 평가 기준을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나타난 목적, 정보, 개념, 논리, 가정, 결론, 관점이라고 하는 7가지 측면에서의 요소를 가지고 그 수준이 우수한가, 보통인가, 미흡한가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 논제에 대한 자신의 글쓰기 목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여부를 보는 것이고요.
논리 같은 것은 주장과 제시한 근거의 논리적 타당성이 높으냐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이 SSI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시된 표와 같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생물교과 논리 및 논술이라고 하는 그 교과목에서 여러 차례의 다양한 글쓰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SSI 논증 글쓰기는 네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비 생물 교사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이 논증 글쓰기의 결과물을 학내에 마련되어 있는 인트라넷 게시판에 탑재를 했습니다. 이 인트라넷 게시판은 이 논리 논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글쓰기 결과물들을 모두 올려놓는 형태 플랫폼으로 활용을 했고요. 거기서 서로의 글을 볼수 있도록 공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SSI 글쓰기 논증 글쓰기와 관련해서 이 결과물을 대상으로 이제 비판적 사고력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공지했고, 수강생들은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실제 분석은 과학교육학 박사 2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비판적 사고력을 분석한 분석자들은 이 생물 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을 한 10개 학기 이상 약 5년에 걸쳐서 직접 진행을 해왔던 박사가 한 명이고요. 또 다른 분석자는 이 SSI 글쓰기 관련된 연구를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전문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명의 전문가에 의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의 일치도를 확인을 해서 결과적으로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를 보시면, 지금 표가 잘안 나왔는데요. 첫 번째 글쓰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O 작물 재배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논증 글쓰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찬성 의견이 12명이었고 반대 의견이 2명이었는데 비판적 사고력의 평균은 21점 만점에 약 12.89,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글쓰기에서는 찬성과 반대는 각각 달라졌고요. 주제가 변했으니까 평균은 13.64점으로 좀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원자력 발전의 이용에 대한 것은 찬성이 10명, 반대가 4명이었고요. 비판적 사고력은 평균 약 15.1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14.57점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비판적 사고력의 평균을 보시면 세 번째가 물론 가장 높았고요. 1회차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1회차에 나타난 첫 번째 글쓰기에 나타난 비판적 사고력의 평균이 12.89점인데 비해서 나머지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글쓰기에서는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네 번째 글쓰기는 세 번째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글쓰기가 거듭되면서 비판적 사고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위 영역별 비판적 사고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부터 시작해서 관점까지의 평균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1, 2, 3, 4회 또 전체적인 평균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회차 글쓰기에서는 목적 영역이 가장 높은 데 비해서 관점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글쓰기 목적은 명확하게 제시를 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회차부터는 활용하는 정보의 평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반면에 어떤 가정의 상황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가정 부분에서는 평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논리, 가정 영역과 결론, 요 부분이 상당히 좀 낮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관점, 그리고 뭐 정보, 이쪽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목적과 논리와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높았고요. 반면에 평균상 개념과 특히 가정, 요 부분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적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또두 명의 예비교사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비교적 목적은 거의 모든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글쓰기에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SSI 논증 글쓰기에서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비교적 잘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었고요. 개념에서도 주제별로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생물교사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거나 좀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고 정확한 개념들을 사용한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논리 영역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 교과 논리 논술 수업에서 논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또는 뭐 톨민이 얘기한 논증 구조들 또한 추론의 여러 방법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은 굉장히 낮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논증 글쓰기를 하면서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와 같이 가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논리 구조에 활용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비교적 자신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 요소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굉장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SSI 논증 글쓰기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높여주려고 한다면,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비판적 사고의 각 요소별로 적절한 형태의 학습 경험이 주어지고, 또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예비교사들의 그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점에서도 특히 여러 예비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네 번에 걸친 논증 글쓰기에 나타난 예비교사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과연 차이가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비모수 검정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모수 검정을 활용한 이유는 14명밖에 집단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모수 검정으로 이제 검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비판적 사고력은 글쓰기 회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맨첫 번째 평균이 가장 낮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점점 높아지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물론 4회차가 3회차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쓰기 회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요소별로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요소로 보면, 목적 정보 개념 논리 관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가정과 결론 영역에서는 회차별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비판적 사고력의 요소들 중에서는 목적, 논리, 결론 등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 데 비해서 가정과 관점 등의 영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영역별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각 교과의 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에서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영역별 특성에 맞는 교수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과 관점에 대한 영역이 지금 비교적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학습 과정에서 예비 생물교사들에게 논증 글쓰기에서의 가정과 관점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예시들을 주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의 어떤 교수 학습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가 통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SSI 논증 글쓰기를 반복함으로써 예비 생물교사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교과 논리 및 논술이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이 SSI 논증글 쓰기를 도입한다면 예비교사들에게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사실은 좀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이라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논리 및 논술이라고 하는 수업에 가져와서 그것을 논증글 쓰기로 활용해 보는 방안, 이것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글쓰기 주제를 모둠별 토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모둠별 토의를 통해서 글쓰기 주제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실제 논증 글쓰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알수 있었고, 또 자신의 견해도 명확하게 명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논증 글쓰기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SSI 논증 글쓰기 등을 실시할 때 토의 또는 토론이라고 하는 활동을 연계시켜 줌으로써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SSI 주제의 특성이 과연 비판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비판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때 예비 생물교사들의 면담 등을 통해서 많은 실적 데이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을 통해서 이 연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